가수. 이번에 또 미녀 가수예요. 네. 서울에서 중앙무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. 방송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화령이란 곡으로 여러분들 큰 사랑 받고 있습니다. 아, 작곡가이신 또 최강산 선생님, 또 작사가이신 김병걸 선생님 두 분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화령이란 노래가 탄생했는데요. 네, 이번에 나올 가수님이 이수월 가수이십니다. 대구 시민 여러분들을 위한 또 연도 콘서트 함께 네, 축하해 주시러 오셨는데 여러분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수월 가수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. 이야, 나오실 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. 네, 안녕하셨어요. 네, 반갑습니다. 이수월입니다. 네, 굉장히 이름이 기억하기가 굉장히 쉬워서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속된 말로 또 이렇게 만사가 또 수월, 수월 이렇게 잘 또 흘러가라고 또 2019년에도 여러분들 대박나시라고 이수월 가수님이 대구에 오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어제는 서울에서 행사를 하고 네. 오늘 대구로 바로 왔습니다. 네, 요즘 또 우리 가수분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. 네. 또 각종 송년 이런 축제나 또 행사가 굉장히 많고 또한 또 방송도 요즘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. 네, 네. 이화령이란 곡이 어떻게 탄생이 됐을까요? 김병렬 선생님의 작사, 강상 선생님의 작곡으로 문경세제에 네. 있는 육부대감 이화령이라고 그 곳을 만들었습니다. 문경세제 하면 우리 경상도지 않습니까? 네, 경상도에 또 이렇게 문경하면 또 잘 알고 있죠. 네. 문경세제를 넘어가면 이화령 고개가 있다는 예, 말씀이시죠? 예, 맞습니다. 아,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를 좀 상상하시면서 노래를 들어보시면 더 가슴 깊이 우리 애향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이수월 가수님의 이화령 청해됐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
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.